안녕하세요, 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 제품은 매드니스 드롭네틱입니다. 드롭네틱은 미니, 레귤러, 엑스라지 총 3가지 사이즈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는 레귤러 사이즈 두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프랑스 쇼핑몰에서 42,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공구 시기에 구입하면 32,000원에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드롭네틱은 마이크로파이버 재질의 타월 안에 강력한 자석이 첨가되어 있는 마그넷 타월입니다. 세차 후 차량의 단차 부분에 고여있는 물기가 흘러서 LSP 작업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세차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단차 사이에 고여있던 물이 흘러 워터스팟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타월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제가 구매한 레귤러 사이즈는 30cm의 타월 2개가 한 세트입니다. 마이크로파이버 재질을 사용한 드롭네틱은 차량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주고 내부의 자석이 녹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내부의 자석은 짧고 느린 주행에도 부착이 되어 있을 만큼 강력한 자력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점은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서 정리하기도 편했고 보관할 때도 용이했습니다. 드롭네틱은 본세차를 거치고 드라잉을 끝낸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차 틈새에 고여있다가 새어나오는 물기를 보이시나요? 주로 사이드미러나 트렁크, 번호판 부분에서 틈새 물기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물이 새어나오는 틈새에 부착해주면 작업시 흐르는 물기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드라잉 후에도 틈새 물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시라면 구매를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감성 세차용품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에는 매드니스의 드롭네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가격대의 마그넷 타월이 출시되고 있으니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번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